안녕하세요. 먹방은 오래간만에 올리네요. 한동안 기력도 의욕도 없다가 이제야 조금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날 크리스마스를 3일 앞두고 있어서 아트리움 뷔페 음식에 기대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보시다시피 특별한 음식은 보이지 않고 평범하기만 합니다. 굴도 크기가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소호주 대표 뷔페 식당인데 크라운은 이렇게 장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선 굴 가격이 너무 저렴하여 굴을 먹지 않았지만 여기선 먹을 게 없어 먹게 됩니다. 사실 여기에서 제일 맛있었던 것이 바로 이 마늘빵이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접시입니다. 여긴 인도 음식 코너입니다. 이건 중국식 탕수육 같습니다. 여긴 중국 음식 코너입니다. 마늘 튀김을 조금 얹겠습니다. 만두는 리밍에 있는 임페리얼 키친의 만두였으면 좋았겠습니다. 라사냐는 보기보단 맛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특급 호텔 뷔페의 라사냐 맛은 아니었습니다. 저한테는 역시 마늘빵이 이곳에서 제일 맛있었습니다. 이 매운 조개 크기 보세요. 홍합인가요? 재료비를 아낀 것 같은 크기지 않습니까? 이게 세 번째 접시입니다. 식사시간이 1시간 30분으로 제한되어 있어 이제부터는 다양한 후식을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후식 코너에는 다양한 케이크들이 많이 보이네요. 요것 색깔이 예뻐서 맛있어 보이네요. 아, can I have a mango sherbet? One scoop. Thank you. 이제 더 늦기 전에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과일이라곤 후르츠 칵테일밖에 없는 데다가 그나마 양도 얼마 없었습니다. 사실 퍼스에서는 그나마 크라운 호텔의 뷔페가 제일 나은 것이 사실이지만 호주의 뷔페 식당은 한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의 뷔페를 많이 공부하여야겠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뷔페라는 기대가 커서 그런지 실망이 큰 식사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의 뷔페라고 해서 별다른 것이 없고 오히려 음식의 질이 평소보다 못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금을 들여 저희를 초대하여 대접해 주신 분께 이 영상을 통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트리움 뷔페의 음식에 대한 저의 평가는 그분에 대한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